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이자 로봇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로봇 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적용처가 더 다양해지고 무인화 시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서비스 로봇은 물류와 가정, 의료, 국방 등의 영역에서 2019년 310억 달러이던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2,330억 달러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봇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했습니다. 아직 로봇이 물류센터와 제조 공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일상에서의 서비스 로봇은 제한적이라며 무인화 시장의 본격화는 고도화된 자율주행과 고효율 모터 등의 핵심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이투자증권은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심의 등의 최종 승인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어 연내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화이자사가 제출한 임상, 품질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자 제약은 지난달 10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사전 검토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16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도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드디어 오늘 새벽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7일 킹 오브 파이터 등으로 유명한 게임 업체 SNK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SNK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매수란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획득 또는 강화하기 위해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 기관과 가격, 수량 등을 공개해 제시하고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SNK가 공개 매수를 선언한 지난 17일부터 3거래일 동안 600억 원이 넘게 SNK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37,197원인데 현재 주가가 이보다 낮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서 SNK 최대 주주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 매수를 선언한 SNK 최대 주주가 외국계 자본이어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공개 매수 조건을 변경하거나 아예 공개 매수를 취소할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 리 총국이 어제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승인으로 인수에 필요한 8개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인수 작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대금으로 인텔에 70억 달러로 지급하고 SSD 사업과 중국 다련 공장 자산을 확보한 뒤에 2025년 3월 나머지 20억 달러를 지급해 낸드 플래시 웨이퍼 설계, 생산 관련 IP와 다련 공장 운영 인력 등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8개국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9월 이후 NFT와 플레이투원에 대한 관심으로 급등했던 게임주가 최근에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사가 준비 중인 신규 게임들이 내년 1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주가도 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NH투자증권은 NFT가 촉발한 게임주 상승세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잠시 쉬어갈 때 게임주를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NFT를 활용한 플레이투언 게임 시장은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위메이드와 개발에 적극적인 카카오게임즈가 관련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며 2.92%가 오른 22,9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가 OLED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KB증권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5,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또 내년 삼성전자에 공급할 대형 LCD 및 OLED 패널은 총 700만 대, 약 3조 원 규모로 전체 생산 능력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삼성의 퀀텀닷 OLED 패널에 대한 제한적인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LG 디스플레이어와의 거래는 3년 이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보면 메타버스 신규 글로벌 메타버스 ETF 신규 4종이 상장이 됐고요. 또 이제 바이두에서는 중국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제 시랑이라는 뭐 그 플랫폼을 공개를 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11월 때까지 좋았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동안 이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제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들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은 급증되어 있고 이미 이제 한번 그 시장에 데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뭐 하드웨어 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관련 종목들도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다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뭐 알려져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위직 스튜디오, 뭐 덱스터, 바이브 컴퍼니, 뭐 MBT, 맥스트 그 외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관심 있는 종목은 맥스트라는 종목인데요. 뭐 올해 상장한 기업이고 아직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R 관련돼서 이제 기술력,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AR 솔루션과 AR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주로 하고 있고 주요 매출은 주로 이제 AR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작업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어서 일단 뭐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의 거의 70%는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이 솔루션을 AR 플랫폼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XR이라고 해서 결국엔 확장 현실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R 공간지도 구축 사업이라든지 공간 임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뭐 스마트 글래스 사업까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22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한 14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흑자 전환하면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주가는 한동안 뭐 상장 시에 한 9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6만 7,100원의 주가를 마감을 했고 한 6만 7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뭐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잡아보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6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맥스2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